안녕하세요. 보양나무 봉입니다. 2021년 12월 오늘 마지막 방송인 것 같습니다. 54회 난초 여행을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잘 계셨죠? 그동안 1년 동안 저 난초 여행을 이렇게 열성적으로 해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좋은 결실도 있었고 좋은 결과도 있었고 또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방송을 순 매끄럽지 못하게 이래가 하고 이래 했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영상 담아 보도록 하고,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54차 난초 여행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아들은 난초, 반다입니다. 반다고, 요즘 요런 자 이래 가지고 오키드다리오만 있습니까? 이는 자 그걸 해 가지고 하는데 안에 지금 섭이 차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는데 저희 농장에서도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오셔 가지고 했는데 한해 지금 오늘은 이래 가지고 난초 올해 마지막 물주기 요걸 해 가지고 흠뻑 주습니다. 요즘은 겨울에 거의 겨울 건조기라 가지고 수태가 마르면은 가급적이면 주세요 물을 주가지고 벌브들이 빵빵하게 나와도 꽃대가 나와도 꽃대가 나오는 아이들은 물을 조금 적게 주어야 되겠죠 그죠? 적게 주고 꽃대가 나와도 물을 조금씩 주세요 주야 꽃이 안 마르고 있습니까? 그냥 그래 가는 거고 10월 달에는 저희들이 물을 조금은 주지 말라는 거 꽃들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지금은 11월 달에 하고 10월 달, 11월 달에 물을 조금 가급적 조금 줄이가면서 했는데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까지는 거의 물을 조금씩 주세요. 일주일에 종이컵 한두 컵씩 하나 했습니까?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발브가 더 이상 골질을 안 하고 매끄럽게 잘 자라갈 거예요. 올해 제가 유튜브 난초 여행을 시작하면서 참 좋은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고, 또 참, 제가 부족한 점을 한 개 이래가지고 깨우쳐 가면서 저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부양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어가지고, 참, 이게 결코 쉬운 거는 아닌데, 요게 제가 조금 아는 지식을, 아는, 이런 난초, 아는 거를 갖다가 했습니까? 유튜브를 찍으면서 조금씩 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렸는데, 올해는 다 만족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아니었습니까? 더욱더 이래가지고 좋은 영상도 담아보고, 더욱더 잘 기를 수 있게끔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제가 열심히, 또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해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촉촉하게 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촉촉하게 줬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나 이렇게 보고 물을 아니었습니까? 수태가 약간 촉촉하도록 아니었습니까? 물을 주세요. 물을 줘가지고, 밸브가, 이거 쭈그리졌던 밸브가 아니었습니까? 조금, 복원이 될수 있게끔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야, 난초들이 이래 조금, 나중에 신화가 나더라도 건강한 신화가 납니다. 신화가 나고. 지금 이제 난초들이 워크레아나들이 요렇게 이제 이리 저희들이 한해 마무리되어 가면서 지금 어쩐지 아니었습니까? 이래 가지고 지금 오히려 꽃들이 아니었습니까? 더 좋은 꽃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암초도 보고서 이것도 하나 또 저희들도 이렇게 이것도 건진 겁니다. 건지고 이 난초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뭐 최대한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피는 아이들이 다 배탈들이고 배탈이 다 좋아요. 한번 봐보세요. 배탈이 동그스름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물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게 고정성이 돼가지고 지금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요런 좋은 품종들을 제가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더욱더 아니겠습니까? 예쁘게 반듯하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길러가지고 최대한 멋지게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시발리아나 알바인데 벌써 분촉되어 가버렸습니다. 가치고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예쁜 꽃들 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잘려갔습니다. 확실히 명품은 다르죠. 여기에 라피스 루즈 썰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아니습니까? 약 13cm 나옵니다. 꽃 화형 반듯하게 좋죠. 이게 딱 전형적으로 닮은 게 싱크온 테나리오를 많이 닮았어요. 한 해 동안 참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즐거웠습니다. 아, 여기에도 셀룰을 이번에 마지막이 아니었습니까? 마지막에 참 멋지게 하나 좋은 아이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진짜 정말 반듯하게 화형 좋은 아이예요. 아, 이 아이들이 피는데 돈값을 못하는 아이입니다. 돈값을 못하는 거 좀 이 사기당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피던 이 셀룰도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상당히 매력적이 나야 돼. 지금 피고 있는 중에 잎 자체가 반듯하다니까, 그죠? 아, 이렇게 진짜 정말 요런 꽃들 아니었습니까? 참 탄생을 지켜야 되는데. 난초 여행을 하시면서, 하여튼 간에 1월 초에 대대적으로 분갈이 하는 방법하고 부양 토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단히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오는 거야. 아이고, 여기에 보면은 손녀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손녀입니다. 노을입니다. 노을이. 우리 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야지. 훈이도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맛으로 삽니다.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뭐 늙음하게 일어서야지. 물에 옷 베린다. 일어서. 아, 잠깐 이래가지고 촬영 중에 의도치 않게 이렇게 이제 우리 손자 손녀 등장을 했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시고, 여기 퍼시발리아나입니다. 퍼시발리아나 티포고, 나나야. 저번에도 이래가지만 나나가 뒤에도 꽃이 억수로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맥심합니다. 맥심하고. 잘 가세요.
여기에 목부에 부작을 했던 아이들인데 이제 완전히 만개되었습니다. 만개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한참 이래 가지고 우리 대형 오키드다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볼만합니다. 볼만하게 한참 이게 볼만하게 꽃이 제대로 딱 피었습니다. 피어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어우러졌습니다. 어우러져 가지고 오시는 사람마다 다 감탄이에요. 감탄하고 여기에 한번 버블용 꽃 멋있죠? 쫙 다발되게 지금도 계속 아니십니까? 우크라이나들이 2차 꽃들 아마 올릴 거예요. 2차 꽃들 올리고, 2차 꽃들 올리고, 저 안에는 가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요거는 그 한국어, 여기에 보면은, 실레리아나들이, 실레리아나들이 꽃들을 굉장히 많이 물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꽃들을 많이 물고 이래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래가지고 진짜 아니십니까? 예쁜 꽃들이 필 겁니다. 저기에 보이시죠? 보이는 거 저것도 마찬가지고, 요, 지금 조금의 호접이 엄청나게 지금 꽃들을 잡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조만간 이래가지고 갈 거예요. 여기에 잠깐 귀한 꽃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라그미 페디움이 멋지게 피는데 저번 영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상에 못 들어가 가지고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프라그미 페디움입니다. 그죠? 예쁘게 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기 우리 저희들이 파페오 군단이에요. 여기 프라그미 페디움 같은 거는 이제 그는 파페오하고 이게 종종 이래 가지고 그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와가지고 아무튼 저쪽에도 쭉 가면서 한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올 한 해 동안 저희 부양 그 유튜브 그 전시회도 하고 워크네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존심을 보이면서 제가 부양에 나름대로 아니십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내년에도 또 뭐 더 나은 방법을 해가지고 방송을 해가지고 하여튼간에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대인 카톨리아들이 아니십니까 최대한 잘 자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좋은 방송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부양에 오늘 하나 또 새로이 핀 아이들 새로이 핀 아이들 참 저 안에 저 보이죠? 그게 저기 실레리아나들이 꽃들을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저기 원종도 원종 카톨리아도 오늘은 해가지고 그걸 못 보든 다 못 보내드렸는데 원종 카톨리아들이 지금 많이 아니십니까 꽃들을 물고 있습니다. 물고 올라가지고 앞으로 한 10일 정도 지나면은 꽃들이 많이 달 것 같아요. 이것도 파리제네라고 교배종이에요. 교배종이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한번 봐보세요. 멋있죠? 엔시 카톨리아 코디게라들이 지금 피기 시작했습니다. 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피었는데, 이게 제가 하나 꽃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화를 했는데 기우하고 마나레이 비꼬티하고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크러싱 된 건데 이리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 건졌습니다. 정말 또 하나에 요 마지막이 아니십니까? 두 개가 아주 예쁘게 아니십니까? 피어 가지고 했는데 꽃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에 아니십니까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이제 뒤로 이제 넘어가 가지고 했는데 내일 되면 이렇게 이제 내일이나 한 5일 후에 이렇게 돌아오겠죠. 돌아오면은 반듯하게 재피면은 과잉이 이제 제대로 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래 가지고
문장이 기후 문장이 딱 선명하게 들어가 가지고 아주 예쁘게 나올 거야. 나오면은 멋진 꽃으로 이제 또 하나야 또 꽃이 하나 등극이 되는 거죠, 그죠? 아,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면은 이래 가지고 발브가 이렇게 커지나 하고 묵과 있으면 이러는데 뭐 그냥 뭐 평소 저희들이 방송하는 데라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뭐 따라가시면은 뭐 별 무리 없이 아니십니까? 그리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에도 보면 알지만은 군데군데 아직까지도 그러나 개수가 아니십니까? 지금 2차로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쳐다보면은 2차로 지금 꽃들을 다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물을 어떤 식으로 조금 이래가 한목이 다 펴면은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물을 줄여가지고 아껴가지고 보통 2월 3일에 이제 꽃이 피게끔 하였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고, 올해, 신축년은 저희들이 이제 이래가지고 다 이제, 뜻한 바 다 잘 되었고, 내년에 또 더욱더 아니었습니까? 빛나는 부양이 되도록 그래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저희 부양 방송을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자님, 또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가지고 내년에 더 좋은 방송 보셔야죠, 그죠? 그렇게 제가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을 내보내면서 올해 한 해 동안 모두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우고 카틀리아 키우고 이런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더욱 더 좋은 이제 방송을 해가지고 꽃이 많이 피어보도록 방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얼마 남지 않은 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